계란후라이 들어갈게요. 여기 가스 안 나옵니다. 가스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. 양쪽 다 안 나와요. 기름 올려주고 있었는데 기름이 안 올라가네 지금. 아, 예. 네. 튀김기는 지금 올라가 있는 거야? 아, 얘 지금 꺼졌어. 걔도 꺼졌어? 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나가니까 제 정신도 나가 있는 거예요. 아, 이거 밥도 꺼졌는데? 이거 밥은 꺼지면 안 되는데? 중간에 밥 안 익어요, 이렇게 하면. 아, 이거 콘센트 이거 전압 안 맞아서 밥솥이랑 기름솥이랑 이거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. 이거 전력량 부족해가지고. 아, 내가 여기서 일단 여기서 그냥 할게. 아, 밥 안 됐어. 야, 근데 밥 지금 딱 여유 있으니까 일단 제가 시간 되면 씻어 놓을게요. 일단 불 빼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놓을게요. 이거를 좀 최대한 빨리 잡으려고 노력도 했고, 그러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채소 손질을 먼저 한다거나 뒤에 밀어놨던 일을 최대한 끝내놓으려고 좀. 아, 이거 밥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되잖아 또. 그냥 빨리 결단 내주고 시작할게. 밥 다 버려야 돼. 이러다가 그 뭐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그냥 질 수도 있겠다, 그냥 말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